자, 대봉산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는 자산부동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대봉산 포레스트 상가 내 자산부동산에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많이 떨어져 지금이 기회입니다. 매매 월세 협의 최선을 다해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시면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 대봉동 상가 서안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 경매 서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범어동 범어 SK뷰 아파트입니다. 자, 대학역에 있는 지금 SK뷰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대학역이 있다고 이렇게 패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 부분에서는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대학역을 보면 있는 그 유형들 경쟁자들은 대항력이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대항력이 있어서 패스하는 경쟁자들이 있고 또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싸게 낙찰 받으면 된다는 생각하는 유형이 있고 또세 번째는 세입자가 배당 받아가면 나머지 금액을 인수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적절한 케이스죠. 물건은 참 좋은데 보증금은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202 타경 113888,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소재지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2235 범어 SK뷰 201동 15층 1502호입니다. 물건 종묘는 아파트이고 대지권은 10.1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68.45제곱미터, 20.71평입니다. 임의 경매이고 감정가는 11억입니다. 그리고 신권이고 입찰기일은 23년 1월 11일입니다. 최저 매각가격은 11억입니다. 자, 권리 분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4월 11일이고 전입 날짜가 3월 2일이라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확정일자하고 배당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위도 빠르고 대항력도 있고 배당도 받아갑니다. 보증금은 5억 8천입니다. 보증금이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만약에 배당을 받아가게 되면 뭐 미배당 금액은 경매 낙찰가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신중하게 낙찰 금액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권리 분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개인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됩니다. 뭐 등기부 현황은 뭐 특이한 점이 없고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은 저기 지금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 자금에 대해서 각별히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됩니다. 채권 등기부 채권은 3억 8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물권 정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대수는 444대세에 4자가 3개가 들어가네요. 총 6개 동이고 5층하고 2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9년 2월 24일이고 총 주자 대수는 650세대, 세대당 1.46대입니다. 저 SK건설에서 지었고 개변난방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평수는 94제곱미터를 보면 됩니다. 자, 평면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급 면적은 28.62평이고 전용은 20.7평입니다. 전용률은 72평입니다. 방수는 3개, 욕실수 3개.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평수로 기준으로 나와 있는 매매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94A타입과 94B타입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10억 8천, 10억 8천, 9억 3천. 범어 SK뷰는 그렇게 많이 대단지 는 아니, 1000세대가량 대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워낙 좋은 위치에 있고, 학군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8평 기준으로 최저가는, 9억 3천에서 10억 8천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평당 3200만 원 정도가 최소값이네요. 그리고 전세는, 뭐, 전세는 3억 9천에서 4억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세율이 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8평으로 보면 되고 지금 현재 기준에는 거래가 없었고 금리 인상 여부 시기에는 그렇게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년 12월 달에 9억 6천만 원으로 최고가 9억 6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거래가 부분도 뭐 9억 6천에서 지금 나와 있지만은 내부 매물 아까 봤을 때 9억 3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입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본권은 KB방송국 우편으로 위치하여 있고 경신고등학교가 바로 뭐 도보로 2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성구청역까지 2-3분 안에 도보로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에 초등학교는 보모초등학교까지 도보로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는 굉장히 많은 학군이 존재합니다. 지금 경신고등학교,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하여자고등학교, 정하중학교, 또 밑에 또 있죠. 경북고등학교. 그리고 뭐 이렇게 학군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내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만촌역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시스테이트부터 태양아너스 대단지가 규모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범어 W도 지금 좀 1300세대나 되죠. 지금 요거는 23년 12월, 그러니까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입주 기간이. 그리고 본권의 고등학교는 바로 옆에 대구 여자 고등학교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뭐 이쪽에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선호한 지역이고 학원가가 뭐 거의 한 30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수성구청역부터 시작해서 만촌역까지 이 범어로데오 이 거리로 해서 이쪽 지역에 엄청나게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사용하거나 누리기에는 손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권의 바로 옆에 봉호공원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위치에 좋은 위치에 놓여 있고 밑에로 국민대구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수성구의 메인 지역입니다. 수성구청역과 2호선의 대구대로 라인으로 만청역까지 엄청나게 많은 학원과 학군이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세입니다. 우리는 경매 시세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역에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낙찰가를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배당을 다 받아가면 문제가 없지만은 뭐 권리 분석상은 그렇게 큰 거는 없지만 그 근저당 뒤에 말소 기존 권리라서 뒤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대학력이 이 부분만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대학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동산에 문의 주시면 권리 분석 명도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편집에 많은 큰 힘이 됩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